찾아와 죽돌이의 아브라함 연구 만사이 브라자. 소리칠 때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래. 그 뭐 이거 갑자기 왜 또 물으라 그래? 아니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얘기를 또 하라니까. 근데 형이 근데 다시 물어보라고 해야지. 응? 그거 없이 가자. 아 그렇구나. 어. 그래야 되는구나. 간다 다시. 이제 만잡을 하자 한 다음에 자르고 다시. 생각 좀 해볼게. 응? 네. 간다. 아까 뭐 좀 페북 그거 있잖아. 오 한정직님이 쓴 거. 얘기해봐. 나 또 얘기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 했지. 아 어. 어, 그래? 왜? 아이 좀. 아 그래? 시키는 대로 해 좀. 아 알았어. 뭐. 아니 아, 형 이거 봤어? 뭘? 이거 한정직님이란 분이 페북으로 날렸는데 아브라함 연구 시즌 1을 듣고 전부 다 정리를 했어. 이거 봐봐. 와 진짜? 우와 쓰레기다. 뭐야? 야 왜 다시 물어보는지 알겠다. 와 새로워. 이건 자르지 말고 가자. 아니지. 와 또라이니? 야 한 누구? 한정직님. 진짜 이름도 아름답다. 와 아까는 다른 거 같은데. 뭐 아까랑 달라? 아까랑 반응이 다른 거 같은데. 뭐 지금 처음 얘기해놓고. 야 아까 욕한 거 같은데. 아니야. 뭘 처음 얘기하는데? 야 저 한정직이란 분이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 아브라함 연구 시즌 1의 네. 그 일본어를 예. 본인 페이스북에 싹 정리해놨다고요? 예, 초부분이시라서 제가 봤는데 약간 틀린 부분도 있는데 예. 거의 완벽하게 박수. 뭐? 박수. 야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내고 제가 삽니다. 왜? 야 뭐 이상하다. 왜? 이중인격자라. 뭐가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라 방송하는 것 같아. 네가 이상하지. 히라가나 위주로 표기했다고 1편부터 시즌 오늘 다 정리했어. 1편부터 56편? 그 또라이니? 와 이런 거 감동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와. 아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다. 뭐 누가? 페북에다가 아브라함 시즌 1을 내용을 다 정리했다고 일본어로? 응, 진짜 이만큼 정리했어 이렇게 매 다 전부 다 적어서. 아, 진짜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야. 너무 참. 많아, 너무 많아. 요번에 또 저번에 뭐 부산인가 어디서 뭐 무슨 가로수 뭘 뽑아가지고 여자를 또 패 때문에. 에? 하여튼 또라이 돼서 진짜? 너무 많아. 가자, 와, 가자. 아니 근데 말이 이상하네요. 그럼 그분처럼 이분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다. 이렇게 열심히 방송 그러니까, 듣고 감동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난 버스에 그림 그린 게 이해가 안 가. 야 이런 걸 들으면 좀 감동적이어야 되지 않니? 와 내가 감동했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래 나도 감동스러워. 야, 저는 세롬이가 어떻게 편집할지 믿어보겠습니다.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아. 진짜 야. 사람. 이렇게 앞이 다르고 뒤에 다르고 난 민호로가 걱정된다. 청취자들이 야. 오해하겠다. 야. 이 웃긴 새끼. 야 본색을 말도 안 나온다. 본색을 알아야 되는데. 와 네. 정말 고맙습니다 한정직님. 야 사랑합니다. 와 진짜 안 어울린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곤나칸지 네. 시간이죠. 네. 새로운 코너죠. 시즌 3에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맨날 다 새로 했대. 사람을 바보로 알아. 시즌 3 하면 뭔가 새로워야 될 것 같지 않지?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뭐 만들기로 했는데 안 만들었잖아. 곤나칸지. 네. 이런 느낌. 오늘 준비해 온 거는요. 네네. 저희가 아브나이 니혼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니뽕이다 라는 네. 코너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시즌 3에 이제 정식으로 처음 하는 곤나칸지인 만큼 네. 일본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니뽕, 니홍 어느 쪽이 맞을까? 라는 겁니다. 일본어는 일본어로 니혼고. 그렇죠. 근데 또 보면은 일본 은행은 니뽕긴고. 그렇죠. 일본 술은 니혼슈. 그런데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응원할 때는 니뽕이라고 합니다. NIPP
LIPON 예, 이라고 등에 써 있죠. 예. 립봉이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초보자들은 또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 여기에 얽힌 역사들은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동방, 원래 히노모토라고 해서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죠. 한자를 풀이해 보면 히가 이제 날일자죠. 네. 태양을 뜻하는 네. 날일자. 일본 할 때 일. 그렇죠. 히. 네. 그리고 노는 노. 네. 뭐뭐의. 의. 예. 모토. 모토는 뭐 근본이죠. 우리가 잘 먹는 그 미원이 아. 원래 아지노모토. 근본 본자. 예. 일본 할 때 본. 네. 그게 모토. 그렇습니다. 예. 근본이란 뜻이죠. 예. 그러면 태양의 근본.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 뭐 나라 이름이 멋있는데요. 이거를 언제 처음 썼냐면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이란 이름도 참 잘 지었는데 네. 그 해가 뜨는 곳, 네. 그 해의 그 태양의 근본 네. 이것도 의미도 좋지만 나는 그 디자인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자기 예. 예뻐 잘 만들었어 깔끔하니 아. 우리는 예. 뭐 태극기는 예.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그 후발주자의 예. 2위 업체의 예. 그 뜻을 막 껴다 맞추는 거 있잖아. 야, 이거 약간 아니 그냥 내 논란이 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예. 예. 건곤감리, 네, 뭐 그렇죠. 이렇지 뭐 팔괘 뭐 쪽 이런 게 우주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예, 뭐 우주 그러니까 예.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비슷하다고 저기 이거 뺏긴 거 아니야 이럴까봐 아, 예. 괜히 막 우주의 원리, 건곤감리 막 야, 스토리를 비하해 좀. 낀 거 맞춘 느낌이야. 그냥 아. 내가 볼 땐 그래.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래. 예, 이건 마사오님의 고진데키나이겐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저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고 예. 일본 국기가 깔끔하잖아. 뭐 사실 그리기는 되게 쉽죠. 그리고 일본이랑 똑같이 생긴 나라 국기가 어디였죠? 방글라데시안가?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국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녹색 바탕에 나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걔네는 또 뭐의 원리를 담았대? 그러게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아보려면 네. 서기 608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때 보면은 쇼토쿠 다이시 네. 성덕 태자란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일본 수나라에 보낸 국서의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만화 소재로도 쓰이는데. 네. 히즈루도꼬로 네. 해가 뜨는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네. 히는 날 일자, 예. 네, 태양이란 뜻이죠. 그렇죠. 날 일자. 그리고 노는 그냥 노, 뭐뭐의. 예. 네. 모토, 모토는 일본 할 때 본, 근본 네. 본자. 그렇습니다. 모토라고 하죠. 우리 잘 먹는 미원에 네. 그것도 일본 파는 아지노모토, 맛의 근본 그렇죠. 그런 거죠. 아지노모토. 예. 그래서 이 근거를 이제 짚어 넘어가려면 서기 608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잠깐만 예. 참고로 더 있잖아요. 영어로 more, 예. M-O-R-E, 예. 더, 네. 더 이럴 때 이럴 때도 못도죠. 예, 갑자기 근데 영어가 왜? 아니 영어가 아니라 more가 아니라 일본어로 못도. 예. 근본 본자도 못도지만. 예. 아, 못도. 아, 더. 아, 더. 아, 못도, 못도. 아, 예. 이럴 때도 못도입니다. 예. 그 못도랑 네. 그 못도랑 약간 그렇게 설명하시면 헷갈릴 것 같네요. 예.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 참고로 마선님이 말씀하신 못도에는 초금 읏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못도죠. 예. 아, 못도. 못도. 예. 그 서기 608년으로 가 보면은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쇼토쿠 다이시. 성덕 태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시 중국의 수나라에 국서를 보냈는데 이 수나라가 일본보다는 굉장한 더 대국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그리고 한국도 감히 중국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쇼토쿠 다이시는 중국한테 보내는 국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보낸다. 간지 쩌네. 예, 대등한 관계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일본이 불국 국가로 자리 잡는데 되게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토착 종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형 말하는 중에 떡 까지 마. 떡 살살살 까고 있어. 야, 방금 전에 육개장 먹고 왔잖아. 어감이 되게 이상하다. 예. 떡 까지 마. 아,
야, 그렇게 먹고 배 안 불러? 배 불러. 근데 왜 먹어? 몰라, 임신했나 봐. 입이 심심하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사미 먹고 있는 동안 계속 저는 저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덕태자 쇼토쿠 다이시라는 분이 예전에는 일본 만행권 지폐를 보면은 이 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거는 설이긴 합니다만 그 백제 아좌태자가 그려준 그림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백제랑 일본이랑 되게 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다시 우경화되기 시작했을 때 1984년에 이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실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타라 입구론을 주장했던 이제 나쁜 벗인 중국과 조선을 당겨야 된다. 우리는 서양을 따라가야 된다. 그들을 식민지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세운 후쿠자와 유키치로 바뀐 거죠. 그전에는 성덕태자라는 사람이 만행권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예, 단군처럼 예. 사실 영정 그 표준 영정이 존재하지 않는 네. 그거죠. 네. 그 얘들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만화나 뭐 좀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급이 되잖아요. 성덕태자. 예. 그 아마 그 만화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멋지다 마사루를 그린 분이 쓴 야그만 갸키오리 개그만화 보기 좋은 날이라는 만화에서도 요 테마가 나오는데 되게 긴장하죠. 재밌습니다. 예. 성덕태자 테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뭐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분이 한국이랑 되게 인연이 깊은데 일본의 법흥사라는 최초의 절이 있어요. 네. 절에서 고구려승 해자랑 백제승 해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서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538년경에 불교가 전래되긴 했는데 이제 토착 종교인 신토가 있고 유교도 도입되고 있어서 이게 한창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성덕태자 시절에 이제 배불파와 숭불파, 불교 짱, 불교 꺼져 이쪽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배불파니까 배가 배돼지가 부른파, 뭐 이렇게 배불뚝파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천황 그러니까 성덕태자의 아버지가 죽자 두 파가 막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숭불파인 이 소가시라는 호족이 승리를 합니다. 지원을 해서 그래서 성덕태자가 이 싸움 와중에 이제 불교 국가로 자리 잡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고요.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범융사라는 절도 짓고 이 범융사가 예. 거기 있는 거 아니니? 그죠? 교토에 절벽에 그런가? 절벽에 위치한 100% 나무 못으로 그러니까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었다는. 아 그래요?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생각나니 이제 한정직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잖아. 아름답고 감동. 되게 간사하다. 네. 네. 아름답고 되게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행위를 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예전에 같으면 이거 법률사 탁 나오면 색깔 헷갈리는데 그러면 딱 녹음 잠깐 중지하고 막 검색해갖고 찾고 막 그렇죠.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니? 근데 몰라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넘어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새로운 폭탄이 한 시간에 가동을 하니까 이제 멈춰놓고 그걸 하는데 시간을 쓰기가 그렇지 빨리빨리 가야지 무서워집니다. 어쨌든 이분이 불교를 되게 융성시킨 분이다. 그리고 토착 종교인 신토랑 유교의 좋은 점도 막 모아서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한 분이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면은 성덕태자가 그렇게 잘했어. 예. 그 니폰하고 니혼하고 무슨 사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성덕태자 나온 김에 뭐해 이분이 신불유습 합사상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국가를 하나에 좋은 점을 모아서 이제 사람들의 잘 통치했다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국가제도도 정비했는데요. 여기서 좀 멋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의 17조 원법 제1조 이런 게 있습니다. 화합은 가장 고귀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대화로 정해야 한다. 오. 그 당시에 이제 헌법이죠. 네. 그런데 이 정신이 오늘날 일본 관료 제도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오. 그래서 일본을 설명할 때 화, 조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네. 일본의 정신을 단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 것인가 이럴 때 뽕! 아니죠. 화를 쓰는데 조화자를 쓰는데 그게 와라고 했죠. 네, 와. 그리고 그걸 또 자기네들 자신이라고 칭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식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와쇼쿠라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소고기를 한우라고 하는 듯이 걔들은 자기네 소를 와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덕태자가 죽은 후에 일본 역사에서 또 엄청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뽕하고 니혼 아니 역사를 짚고 넘어가면 재밌잖아. 그래. 역사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 대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다이카노 가이신 쇼토쿠 다이시가 죽은 후에 뭐 연도로 치면 622년에 다이카노 가이신이라고 해서 대화 개신이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쇼토쿠 다이시가 죽은 후에 소가씨라는 호족 가문이 실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때 중국의 그때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유학해서 수당 문화를 막 배우고 정치 제도도 막 배우고 막 나름 선진 문물을 배우고 온 유학생들이 소가씨를 제거하자. 얘들은 썩었다. 소장파들이 그렇죠. 개혁에 나서는군요. 예. 그래서 국내 체제를 막 쇄신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막 투닥투닥 거렸는데 유학파가 이겨요. 국내파가 집니다. 이때는 중국 문명이 쩌니까 중국 유학파의 승리라고 이제 해도 되겠네요. 네네. 그 내용이 참 이렇게 멋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왕족을 비롯해서 호족 토지랑 인민의 사유화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땅을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부자든 귀족이든. 그래서 국유로 전환하고 국방 교통 제도도 정비하고 그리고 중국 당나라 제도를 본떠서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정치 기구를 이때 구축했습니다. 토지 국유화가 제일 사실 어려울 거로 예상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어렵죠. 그건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죠. 우리나라는 이 해방 후에 물론 이제 저 친일파들이 다 처벌받지 않고 반민특위 뒤집혀지고 이래가지고 뭐 토지 개혁이 뭐 제대로 안 됐다고는 하지만 해외나 다른데 비하면 정말 혁명이나 전쟁으로 베트남처럼 뒤집어 엎였지 않는 이상 그나마 좀 잘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토지 개혁은 사실 이승만 뭐 정권이 엄청난 과오가 너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농림부 장관을 잘 기용했고 그거는 엄청 인정받는 업적 중에 하나죠. 근데 이때 이제 귀족 호족도 일본에서는 이제 붕괴되고 이때 황태자가 솔선수범해서 토지도 반환하고 내가 내 땅을 먼저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다 정리가 돼서 잘 됐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반환하고 자기 땅을 반환한 사람이 나카노오케 황태자라는 사람인데 와서영 이러면 또 가능했지만 이 사람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분이 한국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자기는 아빠도 저거였잖아. 관계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백제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외가니까. 외가요? 뭐 저 황태자 황제 다 저 엄마가 백제 저 공주라며. 뭐 그런 이 그게 그 많아요. 한단고기에서 그랬어. 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황족이나 이런 게 뭐 사실 일본 천황이 한번 와서 아 참고로 천황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건 일본의 고유 명사라서 아부나인 이용고에서는 그냥 천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부사산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후지산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뭐 그 사람이 이제 천황가에서는 이제 백제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실제로 자기 입으로 말한 적도 있죠. 뭐 어쨌든 이 나카노오케 황태자라는 사람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당연합군에게 하지만 깨졌다. 뭐 요 정도도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후에 38대 천황인 렌지 천황이 됩니다. 백제편이었네. 예. 줄을 잘못 썼네. 여튼 이때 문서를 보면은 일본은 날일자에 근본본을 썼어요. 이제 당시에는 옛날에 일본 국호인 대화 그러니까 클 때자에 활 화자를 이제 썼는데요. 한자로는 우리처럼 우리가 대한 하듯이 얘들은 대화한 거죠. 요거를 음가만 가져와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야마토 히노모토라고 그렇죠.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사실 한자를 읽는 방법 중에는 한자를 그대로 읽는 방법 중에는 니혼도 있고 니뽕도 있지만 야마토 히노모토라고 읽으셔도 되긴 합니다. 네네. 이거는 고대 뭐 일본 정신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네네. 자 이제 앞에 설레발이 길었는데요. 이제 왜 일본을 니뽕이라고 읽게 됐나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한숨을 쉬어? 왜? 들어간다니까 좋아서. 이게 처음 쓰여지게 된 거는 나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라 시대라는 거는 그냥 도읍이 나라에 있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33대 천황 중에 겐메이 천황이 나라로 천도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도를 교토로 옮기기 전까지가 나라 시대인 거죠.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집권적 정치 제도가 이제 다 기반을 잡고 왕성됐고 이제 백제 유학생들, 그러니까 백제 난민들도 들어오고 이제 중국 대륙 문화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때 영향이 되게 강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고급 문화가 이 시기 돼서 백제 망했으니까 난민들이 그래갖고 일본이 뜻하지 않게 막 융성해진 거야. 그렇죠. 다 망해가던 딴질보에 갑자기 그 딴 게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사이트가 막 활성화되고 떼돈을 벌고. 떼돈을 안 벌었어. 뭐 아무튼 그렇게 된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걸 왜 일자를 왜 닛이라고 읽게 되었나. 원래 날일자는 오음으로 닛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음이란 뭐냐. 그냥 그 말 그대로 중국 오나라 지방의 오비다. 우리 위초고 할 때 그 막 송권이 막 나오고 뭐 송견 나오고 하는 그 오나라 있잖아요. 그 오나라예요. 송견. 예. 그리고 주유가 참모였고. 네. 그게 이 고대 중국의 양자강 하류 연안의 오나라 지방에서 전래한 일본 한자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니치홍 니치홍 읽다가 음변화를 계속해서 빨리빨리 읽다가 니뽕이 된 겁니다. 니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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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뽕.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중간 과정이 엄청 생략된 것 같은데 이게 요게 니뽕으로 읽게 된 사연이에요. 그럼 왜 니뽕은 중국의 오나라 지방의 말이 건너와서 니치라고 읽다가 시간이 지나서 니뽕이 됐는데 니홍은 왜 니홍이냐. 요 바로 뒤에 역사를 보면은 그 사실이 나오는데요. 와? 아니, 준비해 왔는데 반응 안 해주니까 내가 알았어,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공부도 하고 하는데 막 니뽕은 난 형 말할 때 홍 되게 많이 해주잖아. 니뽕은 니뽕이다. 그러니까 니뽕은 오나라에서 건너온 일본 발음 민 오음에 따르면 니치옹 니치옹 하다가 니쫑 니쫑 니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럼 니혼은 왜 됐느냐 이 설명하려는 거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발음. 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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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 그건 전혀 다르지. 아 그래. 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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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에 말도 안 돼 그거는. 조가 알겠습니다. 빨리 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본 이 글자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왔고 그 중국 음을 많이 썼으니까 오나라 지방에서 온 음이 변해서 니뽕이 되었다. 그럼 그 다음은 왜 니홍이 되었냐? 근데 그 아까 그 니홍 성덕태자 얘기는 왜 그렇게 한 건데? 아, 그 재밌잖아. 역사 공부하는 거 재밌잖아. 아, 알겠습니다. 새로미가 안 지겹게 편집을 잘 해줄 거예요. 네. 편집이 재밌는 걸 더 재미있게 할 수는 있지만 재미 없는 걸 재미있게는 못해요. 편집이 마술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왜 니홍이 됐나? 예. 자, 그럼 나라 시대 뒤에 뭐가 오냐? 본의 아니게 오늘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헤이안 지대, 나라 시대 뒤에는 헤이안 시대라는 게 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시대 다음, 그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이전 시대가 헤이안 시대인데요. 이때는 히라가나가 점점 발달을 했어요. 참고로 가타가나 히라가나의 가나는 이게 한자로 보면은 거짓 가짜의 이름 명자를 써서 가나인데 거짓 가니까 가짜 글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일본에서는 한자는 또 마나라고 합니다. 네. 이 마나라는 거는 참진자의 이름 명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글이라는 뜻이죠. 형 떡 먹으면서 되게 그냥 웅웅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 우리 말 나한테 신경 써줘. 알았어, 케어해줘. 알았어. 우리 그래도 그게 뭐였지 그거? 두음? 잠깐만 기억의 저장 창고에서 물건을 좀 뽑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 우리나라 옛날 글자 예. 아. 한자 말고 예. 두 아,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두두두두 케네디나 링컨이 했던 말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헤밍웨이가 했던 말이에요. 헤밍웨이가 했던 말입니다. 두문 문자. 아, 두문 문자 아닌데 두문은 두문불출 아닌가? 그래?
두두두두두두두 아, 더 헷갈리잖아. 두두 춤추지 마. 두두 아니 근데 그게 왜 근데? 근데 그게 왜? 바가 셋이 모여가지고 앉아 있으니 뭐가 돼? 아 뭐지?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예. 중국에서 만든 한자가 예. 진짜 글이고 예.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예. 자기네 스스로 가짜 글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예. 좀 천시당했다. 그렇죠. 그것처럼 예. 우리도 한자 말고 두두두두 예. 뭐 이걸 만들었다가. 천시 당했었잖아. 아 뭐 그거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이 한글이 천시를 당했죠 처음에 세종대왕.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내가, 내가 뭐가 되냐? 예. 그 얘기를 야, 하고 싶었어. 아 그렇죠. 한국도 이제 양반들이 왜 중국에 고귀한 글자를 놔두고 그러니까. 왜 세종대왕님은 쓸데없는 짓을 하셨나 하고 그렇죠. 반발이 있었죠. 네. 문자라는 게 네. 권력이거든. 네. 맞습니다. 어, 형 방금 이제 표정 되게 뭔가 멋있는 말 했다고 되게 우쭐했어. 언어란 건 권력이거든. 야, 약간 1초 촘스키 같았어요. 예. 어쨌든 이 히라가나는 한자의 그 초서체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온할 안자 있잖아요. 안녕할 때 안자. 이 안자를 변형시키니까 이제 히라가나의 아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초서체를 다 하나하나 변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히라가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안 외워진다 이러면은 차라리 이왕 공부 천천히 할 거 이게 어떤 한자에서 왔는지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오히려 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일 것도 같아요. 아니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가 네. 근원을 공부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는 있겠지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히라가나가 이제 헤이안 시대에 이제 발달했고 이때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의 한글이 창제됐을 때랑 비슷해요. 여류 문인들이 많이 썼고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좀 여성적이고 약한 느낌이 강하다고 해서 공문서에는 안 썼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지금도 그렇듯이 이제는 공문서든 언이든 히라가나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여튼 이때는 이 헤이안 지대, 헤이안 시대에는 초금이 없었어요. 초금이 작은 쯔죠. 읏 발음. 아까 못도. 예, 못도 할 때 모에다가 뭐, 치사이 짝 치사이 짝단 뜻이에요. 예. 모에다 치사이 쯔. 네. 쯔. 네. 거기다가 토. 그래서 네. 모토가 되죠. 그래서 쓸 때는 아, 모토 모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초금이 없었고 또 반타금도 없었어요. 이 반타금이라는 건 파피푸페포. 이 발음인데 이때는 요 표기가 없었어요. 그 점증 동그라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니치홍 원래는 이제 중국의 오음 발음 그대로 가져오면 니치홍인데 이게 음 변화해서 니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니뽕에 초금이랑 반타금이 없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니홍이 되죠. 네. 힘이 쏙 빠져서. 그래서 니슨 니가 되고 뽕은 홍이 되죠. 그래서 니홍으로 읽게 됐다는 것이 이제 동설입니다. 예.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 이게 아니다. 예. 학계나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나 예. 또 일본 권위 있는 예. 학계에서 이걸 뒤집으면 예. 손모가지 자를. 아 지금 이게 정설이에요. 논문 보고 일본 논문 사이트 지어서 논문에서 나온 걸 가져왔어요. 일본계의 황우석 아닙니까? 아, 예, 그건 내가 모르지. 거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손목을 걸 수 있습니까? 손목은 함부로 못 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모님이 주신 건데. 실바람을 걸 수 있습니까? 실바람은 걸 그 정도야 걸겠다. 아, 그래요? 네. 아, 자기 실바람을 걸겠다고요? 예. 네. 와. 실바람은 내가 아니니까. 실바람 뭐야, 그건. 어. 알겠습니다. 저는 실바람이 아닙니다. 형이 찍찍이라고 인정할 때 저는 실바람이 됩니다. 후배가. 게임 시나리오 쓰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해 갑자기? 아 웃긴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가 해준 말인데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 근처에 와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 그 딴지에서 이전에 스탠딩 코미디 그 기획한다고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팝업창에다가 자기가 거기 참가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시작도 안 하고 흐지부지 없어졌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대학로에 있을 때는 개그 콘서트나 뭐 이쪽 실제 개그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막 좀 해주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소속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몇 분 와서 방송국에서도 찍고 갔는데
너무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너무 아마추어 틱해서 스탠딩 코미디로서의 가치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 시작도 못하고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 아 자기가 그래서 이제 스탠딩 코미디 거기에 출전을 하려고 예. 막 그 연습도 하고 그랬대요. 무슨 내용으로 하려고 그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대. 형님 그 저 물건을 빅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 다 이름 있잖아.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네, 저도 그래서 형님 말 듣고 내 주니어에는 무슨 이름을 붙일까 그럼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독재자로 가자. 독재자? 네. 뭔가 강하게 군림하는. 그래서 딱 떠오른 독재자가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었대요. 이 얘기를 이제 스탠딩 코미디처럼 하는 거야. 무대 위에서 쭉 풀어내는 거죠. 이게 내용이군요.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네. 근데 18년간 장기 독재. 네. 그러니까 뭔가 지속성 이런 것도 상징할 것 같고. 네. 거기서 그걸 상징이 되나? 네. 18년간 장기 집권했으니까 난 18시간 모를 수 있잖아. 근데 박정희 키가 되게 작잖아요. 그게 걸렸대. 깡 마르고 까무잡잡하고 왜소하니까. 예. 그 이미지 18년간 장기 집권이 예. 그 18시간 장기 지속성은 예. 담보하나 예. 좀 깡 마르고 예. 왜소하니까 그게 걸렸대요. 네. 그래서 좀 번들번들하고 예. 등치 있고 예. 좀 이런 전두환으로 가자. 예. 거기다가 전두환이 너무 포기하기 아까웠던 게 전두환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무너지 않습니까? 살인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여기에선 살인마. 예. 이 압도적 카리스마. 그게 뭐 압도적 카리스마야. 범죄지. 안 아니, 좋은 이미지지. 어쨌든 예. 야, 내 주니어 이름이 살인마야. 그럼 예. 뭔가 뿌듯하지 않아?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 새로운 언니 어떠냐? 너를 홍콩에 보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 이 살인마라는 그 별명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전두환으로 할까? 막 이랬는데 네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 문어. 뭐 민대머리 이런 이미지가 살인마보다 반발자국 더 앞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살인마 여기서 빵 터졌거든. 아 그래. 아, 아 근데 우린 지금 안 터지고 있구나. 아 근데 어쨌거나 실패. 네가 출연 안 한 이유가 있구나. 에? 자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어떻게 수습해? 수습하지 마. 씨발. 알겠습니다. 망해버려라. 불을 확 싸질러버려. 씨발. 뭐? 아 어쨌든 전쟁이나 나라. 씨발. 이놈의 세상. 야. 개똑 같아가지고. 씨발. 해 빨리. 한번 모르겠다고 지구를 멸망시켜. 와 쓰레기다. 야 겨우 한번 모르겠다고 와 지구를 멸망시켜. 될 대로 되라지. 야 무슨 매그리터야. 자 그래서 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래서 니뽕이 초금이나 반타금이 없었던 시절. 네 그걸 거치면서 또 네. 원래 처음에는 니지홍이 니뽕이 되었다가 또 그걸 표기하는데 이때는 작은 쯔 그러니까 초금이랑 파행음 반타금이 없어서 니홍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문 표기야. 너 준비한 게 어디야? 알았습니다. 준비한 게 어디야? 평소에 나도 이렇게 준비 안 해왔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 어제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잘 들어드려야 돼요. 뭐라고? 어제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또 그냥 되게 성의없이 말한다. 네. 우리가 또 한 번 팔 때는 또 제대로 파지 않습니까? 또 영어 발음. 형이 좋아하는 영어. 재팬. 이제 얘가 한 번 팔 땐 제대로 팔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우리 이제 이거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죽돌군이랑 나랑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 부산 내가 지난주에 부산 맛집 탐방을 하고 왔거든. 마누라랑 같이 1박 2일로. 네. 아 혹시 국제도시 부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도시 부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출신 부산 전문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부산, 예. 그래서 부산 맛집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 조박낙지 또 뭐 냉채 족발. 부산은 도시 전체가 맛집인데.
맞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명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저 쌀아 있네. 쌀아 있네. 뭐 이런 얘기가 탁 나와서 네. 내가 야 죽더라. 그게 부산에서 널리 쓰이는 사투리네?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저 범죄와의 전쟁 영화 찍은 감독이 네. 감독이 어렸을 때 네. 자기가 쓰던 말이다. 네. 그랬대요. 저 그 감독 완전 팬입니다. 저도 좋아요. 그러더니 죽돌이가 하는 말이 다들 어렸을 때 이렇게 쓰는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유행어 같은 거 다 아, 있지 않나? 네. 그러면서 자기는 아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빨아주다라는 아, 말을 아니 형이 말 이상하게 하네. 아니 그런 말을 언제 써요? 그러니까 빨다 빨아봐. 아이씨 빨아. 아 그렇게 안 그렇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되게 폭력적이다. 뭐. 아니야. 한 빨아 이씨. 아, 진짜. 빨아 빠빠빠빠 빨아 빠빠. 아니, 아니 네. 이게 그 범죄의 전쟁에서는 이제 살아있네. 이게 그 감독이 그 친구들이랑 어릴 때부터 쓰던 말이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야 맞싸움이랑 내랑 빵싸움이고 살아있는데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동네 단위의 유행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이제 유행어는 빨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때까지 살아있네랑 빨다는 조금 어느 동네는 네. 살아있다가 네. 그 유행어였는데 네. 이 어느 동네에서는 네. 빨다. 아니,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이제 막 마선님이 이제 밥 먹는데 헛소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 형 빨지 말고 말을 해 이런 거죠. 더럽다 진짜. 진짜 진짜 더럽다. 아 이게 어릴 때니까 이제 중학생 때 그래서 그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막 저희 때는 어릴 때 고기 뷔페를 많이 갔어요. 네. 친구들끼리. 아, 그쵸. 그래서 사춘기 청년들. 네, 오늘 학교 끝나고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 말 같아. 어쨌든 오늘 학교 끝나고 한번 빨아볼까. 그러니까 빨다는 말이 이제 입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아까 나한텐 얘 어떤 예를 들었냐면 네. 왜 스트리트 파이트 막 하다가 네. 상대 친구랑 막 하는데 내가 계속 쳐 상대가 계속 이겨 얌마야 좀 빨아도 그랬대. 뭘 빨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구체적으로 뭘 빨아달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라 이거잖아. 네가 네. 게임을 계속 네. 이겨서 네. 날 열받게 했으니 그리고 네. 너는 계속 이겨서 좋으니 네. 나를 한번 빨아라.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네 눈을 대가로. 파버리겠다. 어. 네. 그러니까 좀 봐달라는 얘기죠. 아, 한 빨아도 빨아도 이런 거죠. 그래. 그래서 뭐 하다가 뭐 이런 거 아 요즘 선생님이 아 쌤이 요즘 자꾸 맨날 내만 때리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아, 그 한 빨아주뿌라 막 이런 거. 어, 선생님을 빨아주.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막 말로 하니까 이상하다. 아, 그러면 말로 안 하고 행위를 했단 말이야? 너는 아니, 부산에서 아니, 어렸을 때 나도 아니, 형이 막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야 사석에서 한 얘기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빨다는 게 나쁜 양식 아니었어. 그냥 친구들끼리. 네가 그랬잖아. 우리가 팔 땐 또 파지 않습니까? 예. 그래 내 귀에는 한 빨 땐 한 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들린 거야. 어. 근데 네가 말로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중학교 시절 그 시절 그냥 말로 안 하고 행위로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 아니 어릴 때 우리들이 할 때는 네. 되게 말이 그냥 살아있네 요거랑 비슷했거든요. 전혀 달라요. 네. 뭐 한번 아무튼 우린 빨 땐 잘 빨잖아 이런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예. 아까 팔 땐 잘 판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니, 빨다라는 게 마선이 같이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그런 거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청와대 가서 얘기해보세요. 예. 대통령 누나 한 빨아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당당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당당하다면 예. 네. 한번 예. 해보세요. 뭐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왜 그 있잖아 내 내부자들에 있잖아 내부자들에도 나오잖아 그 왜 재벌이 할 때 그 말이만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한번 놀아볼까 아 그 오늘 한번 빨아볼까 그거였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마약하고 막 여자 나쁜 애구나 여자들 다 뺏겨놓고 아 죄송합니다 얘를 잘못 들었어요 파티하는 아니 잘못 들었어요 그런 데서 쓰는 말이잖아 네. 지금 어쨌든 빨다는 일본어로 스. 예. 빨다. 이상한 물타기라고 예. 있어. 그리고 마사오님이 말한 빨다는 샤브루. 예. 저건 좀 야하게 빠는 거고. 제가 말한 할다죠. 할다. 할다는 나메루. 아, 맞. 나메루가 예. 할다구나. 예. 자, 근데
지금 니뽕하고 니혼 예. 설명 끝난 거예요? 어,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또 영어도 야 나뿐 아니라 세롬이도 네. 지금 한숨을 푹 쉰다. 아, 이게 또 스피디하게 난 세롬이가 편집을 스피디하게 잘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될 거예요. 그럼 재팬 이제 기록을 보면은 네. 그 에도 시대 에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새가 울지 않으면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바로 그분 제가 좋아하는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에도 시대 초기까지는 니뽕, 니홍 그리고 집뽕이라고도 불렀다고 추측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집뽕. 예. 그런데 왜 집뽕은 없어졌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이 영어 재팬의 어원이 고대 중국에서 일본을 부르는 방법인 집뽕의 변화다라고 해서 여기서 재팬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다.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당나라 시대 표준 발음이 한의를 지즈라고 읽어서 집뽕 이게 영어로 이제 재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뽕, 니홍 이 말들은 고대부터 양쪽 다 써왔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식 명칭인지는 지금도 결론이 안 났어요. 예전에 언제였죠? 한 반백년 전인가 국어위원회인가 거기서 니뽕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단 공식적인 국가명을 쓸 때는 니뽕 뽕이라고 쓰죠. 예. N-I-P-P-O-N 예, 니뽕 긴꼬같이 네, 네. 그렇게 공식적인 명칭을 쓸 때는 주로 니뽕을 많이 쓰고 좀 부드러운 울림으로 쓸 때는 니홍 니홍햄 예, 예? 니홍햄? 일본햄, 니혼햄 어. 그 유명한 햄 회사 아, 그리고 전 몰랐습니다. 니혼햄. 어쨌든 그런 거는 부드러운 울림으로 쓸 때는 니홍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곤나간지에서 네. 곤나간지 요거 하나 하려고 예. 그 아까 성덕태자 얘기도 하고 아, 예. 그 때운 거구나. 아, 야, 하다 보면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뭐 혹시 말이 길어져서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짧막하게 정리를 하면은 니뽕 일본이라는 한자를 오나라 시대 발음으로 읽은 거. 니홍은 그 뒤에 이제 히라가나가 발달됐을 때 히라가나로 일본이라는 한자를 적었을 때 옛날에는 읏 이런 초금이랑 파피푸페포 반타금이 없어서 이거를 그대로 글자로 적다 보니까 니홍이 됐다는 거.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시간 얼마나 지났니? 시간 2분 남았어요. 아, 진짜.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티라미스 해야 되는데. 어? 티라미스. 닥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